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게 어제 법사위에 활동이 시작됐다 보니까 저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석하실 때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웃으면서 나왔죠. 왜? 나 민주당 당대표도 했고, 5선에 어떤 국회의원이야? 라고 어떤 자기 동료 의원들한테 질의를 받으니까 근데 갑자기 의외에 어떤 막그뭐 검찰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들을 뭐더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욕적입니다. 막 진짜. 그게 여야를 떠나서요.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야, 이거는 행정부의 장관으로 생각하지 민주당 출신의 선배 국회의원이라고 보지 않는구나. 굉장히 바람직한 질의 태도구나. 저는 추미애 근데 장관이 방심하고 들어오셨다 추미애 아이고 이런 이러고 나서 얘기가 나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민주당 그래 저렇게 일해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제일 꼴보기 치는 게 제일 식구 감싸기거든요. 그렇고 우리 민주당 출신의 장관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호되게 질의하고 그런 모습이 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기대되는 것은 검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총장 나오세요 하면 거의 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권을 15년 만에 다시 행사했다 이 얘기는 이 감찰부가 그 검찰총장은 벗어나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걸 이미 한 달간 감찰을 하다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자마자 인권부로 배당해서 이게 재배당도 아니고 좀 사본을 갖다 맡기는 좀 이상한 똑같은 사건인데 번호가 두 개가 돌아다니는 사건이 됐습니다. 감찰 한동수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윤석열을 복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그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의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그림도 나왔었고 얘기가 나갈 수는 있는데 15년 만에 총장직권을 발동했다라는 게 보수 매체들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15년간 법무장관이 합리적이었는데 마치 추미애 장관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꺼내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잘못되고 근거가 없어서 검찰 내에서도 이렇게 인권부에 배당한 게 맞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감찰로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직접 청취를 하겠다. 한만호 씨 측근에 있었던 그 진정서를 냈던 분을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총장 지휘권으로만 폄하할 건 아니고요. 여기 숨은 행간을 좀 읽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 어저께 보면서 그 여성 어땠어요? 좀 재밌긴 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 장관이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4명이 있는데 이제 각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거는 역시 박영선 장관인 것 같아요. 선전이 자기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그렇죠. 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중소벤처기업의 위상도 많이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이두 분, 김현미. 이두 분들은 여전히 그 현안에 지금 깊이 빠져 있으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손도 못걸 놔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현안을 헤쳐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추미애 장관은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대선 후보군으로서 근데 법무부라는 자리가 자신을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처여가지고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다음 그 대선 후보로서 역할이 과연 좀 빛날 수가 있을까 그런 약간 그러니까 이게 걱정도 됐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아마 전에 당대표 할 때도 그랬지만 스타일이 나오는데 강공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멋지게 큰거한 방을 터트리는 걸로 기다리는데 국민을 보기에는 가끔 병살 타드는 안 되면 그냥 단타를 좀 쳐주고 2루타도 좀 쳐주고 홈런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자꾸 홈런 기다리시는 분처럼 하고 있어서 조금 걸리는 거죠. 2월에 저희가 5명을 모두 잘랐을 때 만세 부르면서 역시 추미애 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입니다. 7월에 인사해서 또다시 홈런을 날리긴 하겠지만 그 사이 뭔가 좀더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하면 다할수 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 하면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를 다 개혁할 수 있다. 검찰도 개혁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이론이에요. 사실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 가장 민정수석에 가장 힘센 법무부 장관을 내려보내도 검찰에 의해서 날아가요.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정말 그 밀려나는 거 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던지는 거. 그만큼 대한민국의 힘은 검찰과 사실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과
생각 이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라 그랬지 어떻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님이 물러나시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S헬프를 받고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조직의 반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상 여러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는 작업도 그 전 장관님들에 이어서 하는 과정이었고 저는 보이지 않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가 지금부터는 조금씩 흘러나올 거다. 왜? 민주당의 힘이 이제 과거 국회의 분위기에서는 법무부가 어떻게 잘못했다가는 검찰과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삼각편대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난리,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윤석열은 이제 대놓고 어제 법사위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에 장악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 저는 아직 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야 저렇게 뭐 몰아붙이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게 정확히 보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이라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님 뭔가 또 새로운 카드를 못 내는데 같은 당 의원들이 추미애에게 왜 개혁의 속도가 느리냐 거대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몰아붙임으로써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바로 돌아가서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를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한다고요. 야 저거 이거 빨리 지시하라고 국회에서 나온 거야. 장관이 저거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걸 이행 안 하면 또 불려가. 굉장히 추미애 장관이 이거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제 사실상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좀 당하면서 얘기한 거는요. 7월에 추미애의 진가가 나옵니다. 그럼요. 다음 달에 추미애 장관이 왜 인사 이동에 있어서 더 이상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어떤 국회에 불려가서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질책성 인사가 가능한 거다. 분명히 배당도 잘못했고 수사에도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인사를 해도 검찰의 내부 반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칼을 잘 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거나 칼집에만 넣으면 녹슬죠. 근데 칼 갈 때 쇠 두 개 분져서 벼려 놓으면 훨씬 더 날카로운 게 들어갔는데 추미애 장관 편안하게 마음 먹고 나왔다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걸 왜 이렇게 놔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7월 인사가 아마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게 2월에 정기 인사 났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조금 뭐 빈자리 공석 인사입니다 식으로 했지만 그 성격을 정확히 규정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실적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공과를 따졌던 거다라고 다음 인사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홈런을 두 번 칠 건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사이에 좀 스윙이라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국민들이 좋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보수적인 그 검찰이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요즘 뻑하면 그쪽에서 이 법무부 관련된 기사, 검찰 관련된 기사는 꼭 2%스 얘기가 나오죠.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던 그 글들이 꼭 인용돼서 밖에 나와요. 통일부에서 뭐가 있을 때 앞에 나왔다간 기껏 청원이나 딴 데 올라오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봤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거 앞에서 좀 재밌게 될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22일에 반부패 협의회가 열립니다. 이 반부패 협의회가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반부패 개혁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투명성 높이고 상호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참석하는 게 국민권익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장관들 들어옵니다. 국무조정실장 들어오고 국무회의급이네. 네, 근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의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러니까 정책을 잡는 쪽하고 부패가 되는 밀집적으로 돼 있는 각 청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딱 떼서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과 추미애가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조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는 앞쪽에 앉고 하는 뒤쪽에 앉겠죠. 청장들은 그렇긴 해도 일단 앉는 규모로 봤을 때 그래도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라고 앞으로 앉으려 그랬죠. 뭐가 될 건 나란히 앉는 모습이 되니까 그날 서로 소 닭 보듯이 하고 지나갈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올지, 혹이 되면 투샷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많이 터지겠는데. 저는 대통령이 네.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예상은 갑니다. 굉장히 극진하게 대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마음이 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째려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안 하는 몇 가지 쳤다 보면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지난해까지는 했습니다. 빈말일지 몰라도 측근을 통해서 대통령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했었다는데 그게 지난해 연말부터 안 나옵니다. 반년째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쉴드 치던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잘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저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눈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떻게 보면 저 지방 고검에 대구 고검에 있던 어떻게 보면 옷 벗어야 되는 검찰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올려가면서 사실 이렇게 믿고 했는데 아주 작은 동작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 나올 땐 이렇게 재킷을 얤매면서 이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다 첫 번째 법무부 왔을 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두 모습을 다 봤죠.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네.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